장관님께서는 78년도에 외무부 사무관 근무를 시작을 하셨고, 94년부터 김영삼 정부 내내 해외공보 비서관, 정무기획 비서관 등 청와대 업무들을 담당하셨죠. 네. 그야말로 청와대와 외교부에 대한 경험들은 풍부하시기 때문에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거나 혹은 설익은 답변은 안 하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정우성 전 부속비서관은 구속이 됐는데 죄명은 공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알고 계시죠? 어느 비서관이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니까요. 인사안, 대통령 말씀자료 및 연설문, 대통령 순방 일정 관련 문건 등 고도의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문건들을 누설했다라는 이유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대통령 순방 일정 관련된 문건 등이 얼만큼 고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수 있는 말이죠. 거기에 동의하실 거고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필요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민간인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어떤 이유로 가능합니까? 대통령 순방할 때는 대통령실이나 외교부나 또 관계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필요시에 민간인도 수행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주치의라든지 통역이라든지 또 문화예술계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또 포함된 바가 있습니다. 주치의는 대통령께서 내정해서 임명하시는 자리이죠. 네, 그리고 통역은 통역이라는 확실한 임무가 있는 사람이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예술인 뭐 BTS 같은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고요. 방금 장관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민간인이 참여했던 전례가 있습니까? 제가 뭐 전체를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이제 장관이 되셨으니, 그리고 이 사안이 굉장히 크게 발화가 되었으니만큼 이미 많은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모 씨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이름 알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문제인 겁니다.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전답사를 갔다는 겁니다. 맞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전? 사전답사를 갔다는 것 맞지요? 그건 그렇게 제가, 대통령실에서 발표했습니다. 예,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다고요? 네. 모르신다고요? 사전 답사를 갔던 것은 제가 모릅니다. 정부 합동 답사단을 알고 계십니까? 그 답사단이 갔던 것은 그 갔다는 것 자체는 알고 있지만 거기에 어느 분이 구체적으로 갔는지 제가 일일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정부 합동 답사단에 이 신재현 씨가 포함 안 됐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뭐 구체적으로 제가 명단을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통해서 기타 수행원으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명단도 보지 않으시고 결재를 하셨다는 말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봤습니다만은 나중에 이분이 이제 쭉 보니까 행사 기획으로 이렇게 가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명단에 있는 거. 네, 명단에 있는 거 전체는 제가 봤습니다만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행원 민간인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신재현 씨 말고 또 있습니까? 제가 아까 주치의와 통역은 배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있습니까? 그 이외에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 명단에 뭐 민간인이 있었는지 추가적인 그러면 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사단에 명단을 제출하십시오. 제가 방금 질문드렸던 정부 합동 답사단은 외교부와 청와대 생활을 하셔서 저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 순방이 진행되기 이전에 한 달 전쯤에 미리 가서 사전 답사를 하는 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재현 씨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겠다 하시고, 명단에 그 사람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의 결재에 의해서 그 사람이 수행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명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시고 결제를 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네. 제가 결제는 했지만 이분이 포함된 것은 나중에 또 확인해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거기 있는 이름을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민간인 수행원이 이 사람 말고 또 있습니까? 네. 거기에 민간인. 굉장히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네, 김영삼 거기... 정부 시절엔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엔 없었습니다. 네, 그건 뭐 제가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모르는 척하는 거라고 생각이 밖에는 안 듭니다. 그러면 정부 합동 답사단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단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뭔가를 취합하거나 자료를 만들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 합동 답사단에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 이거는 외교부 장관님께서 하실 말은 아닙니다. 이 정부 합동 답사단의 역할을 모르십니까? 그 이 합동 답사단은 기관에서 결정을 하면 외교부는 전체 수행원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행정 장관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답사단의 단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답사단의 단장은 외교부 장관님 밑에 있는 의전장입니다. 네, 외교부 의전장이 가고 있습니다. 맞죠. 의전장이 단장을 맡아서 외교부 직원과 대통령실 직원, 경호처 직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게 정부 합동 답사단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외교부 장관님이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전체 수행원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결재한 건 맞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답사단의 명단을 오늘 대정부질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보안각서는 받았습니까? 이 신지연 씨? 그것도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예,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안각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장관님, 정부합동답사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안사안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안상 관련돼 있습니다. 최소 몇 급 이상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급 이상입니다. 최소한. 맞죠?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청와대와 외교부를 근무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안각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시겠다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 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절차는 다 밟아서 저희들이 결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 또한 보안각서를 받았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네. 답변한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에게는 공식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이니까 네. 날짜와 이름이 적힌 각서 사본을 이것도 오늘 중으로 저에게 바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네, 파악해서 검토. 만약에 말씀드렸던 이 보안각서 그리고 정보합동답사단의 명단이 오늘 중으로 제출되지 않으면 명단에 이름이 없거나 아니면 보안각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명단은 저희가 한번 다시 보고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인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다 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신지연 씨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말씀 달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이해하는 분으로 행사 전체를 기획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사 전체를 기획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대통령 순방에 대해서. 네, 외교부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외교부가 전체적인 이 대통령 순방을 기획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인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으로서 괜찮으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도 수행원 포함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이 가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공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말씀 주셨던 문화예술인이나 네. 혹은 주치의나 통역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께서 임명한 자리이기 때문에 주치의는 네. 특히나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는 민간인의 신분이지만은 여러 다양한 형식으로 결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정부합동답사단에 민간인 혹은 문화예술인, 주치의, 통역 그 어느 누구도 포함된 바가 전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어떤, 그러나 거기에 신지연 씨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민간인도 수행원으로 가능하다는. 장관님, 네. 정부 합동 답사단은 정부의 공식 기구입니다. 네. 그냥 누가 쉽게 들어가고 나오고 이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은 이 공무 수행을 위해서,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용 요건을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결재를 통해서 기타 수행원으로 지정됐다라고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는데 네. 정작 외교부 장관께서는 어떤 명단에 그 사람 이름이 있는지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본 거는 맞습니다. 다만 그 내용의 이름을 일일이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부 합동 답사단의 명단, 또 기타 수행원의 명단, 보안각서 사본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신 씨가 쓴 항공료와 숙박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능하죠? 제출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제가요 지금까지 근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정보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다 거부당했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뭐 지시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정보 제공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실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출신이시니까 4천인의 채용금지 또 8천인의 신고 규정이 국회법에서 만들어졌는데 왜 그것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지 양심에 손을 얹고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가족과 친척을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에서 오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